네,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예. 클래식 명곡 해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쇼팽의 밴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곡을 듣고서 한번 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곡이죠. 예. 이걸 쓴 쇼팽이 1846년인가에 쓴 곡이고요. 쇼팽이 죽기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그 자신의 애인이었던 조르주 상드라고 하는 그 분이 계셨어요. 예, 그 여자분하고의 그 연애가 파탄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쓴 곡인데도 굉장히 밀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지금 곡입니다. 예, 여러분 이 곡은요, 쇼팽 자신도 굉장히 아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곡입니다. 그래서 쇼팽의 최고의 곡으로 이 곡을 꼽는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앙드레 지드 같은 소설가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죠. 자신도 열심히 쳤다고 그러고. 예. 저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감히 말하건대 피아노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고, 그리고 제가 자주 연습하는 곡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오늘 첫 곡으로 저의 그 클래식 음악 한번 그 해설의 첫 곡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단 한번 곡을 구성부터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곡의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서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레그레토라고 돼 있죠? 알레그레토. 알레그레토는 알레그로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로 좀 여유 있게, 그쵸? 그리고 재밌는 게, 와, 여러분 이거 보시면 오랜만에 막 악보 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이 흘러가는 대로 아, 이 음의 높낮이가 이게 다 표시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육만 받으시면 일단 악보 없는 거는 그렇게 악보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클래식 음악은요 꼭 악보를 보면서 같이 보셔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악보를 같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악보랑 같이 나와 있는 음악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특한 거는 일단 조성이 많이 있는데 복잡하죠. 그 검은 건반을, 쉽게 얘기하면 검은 건반을 많이 눌러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면 올림파 장조입니다. 올림파. F샵 메이저인데, 여러분, 이렇게 검은 건반을 많이 눌러야 된다. 그것은 미묘한 어떤 음색이라든지 아니면 미묘한 어떤 그런 조성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조성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이러한 박자도 처음 보시죠? 8분의 12박자예요. 8분의 12박자. 8분의 12박자로 보이시죠? 8분의 12박자. 여러분 원래 밴노래의 계통의 곡은요. 8분의 6박자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쇼팽은요. 이것을 두 배로 늘린 거예요. 여러분, 두 배로 그 늘리면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냥 일반 뱃노래보다는 더 유창하게 들리겠죠? 유려하게, 그쵸? 길게 늘리니까, 그쵸? 어떠한 그한 박, 그 어떤 마디 내에서 더 많은 음들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강약약, 중강약약이, 만약에 그, 저기, 그 8분의 6박자에 리듬이라면 강약약, 중중강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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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서주도 재밌어요. 독특해. 처음에는, 제가 이거 한번, 제 피아노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마치 돌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물에. 큰 돌을 펑 터뜨리,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이게 나오죠.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큰 돌을 던지고 나서 파문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 던지면요. 그렇죠? 그 파문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처럼 미묘하게 그게 가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보시면 여러분 그 위에 선율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만 또 왼손에 보면 솔파죠? 이렇게 돼서 이 위의 선율과 아래의 선율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미묘한 화음을 냅니다. 한번 보실까요? 들어보실까요? 다시 이거 크리스티안 치머만의 연주입니다.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저 파문을 던지는 것 같죠? 점점 줄어드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서 저기 이분이 신표가 나와서 그 쉬는데, 그쵸? 여기서 이게 서주가 처음에는 강하게 포르테로 시작했다가 디미뉴엔드로 점점 줄어가면서 파문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반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참 이것도 굉장히 반주가 유려합니다, 벌써. 근데 다 검은 건반을 누르는 건데, 보시면 제가 한번 연주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쵸? 한 번은 밑으로 도로가 왔다가, 다음에는 위로 또 이게 도가, 그쵸? 한 번은 밑으로, 한 번은 위로 가가지고, 굉장히 유려하면서도 독특하고, 그쵸?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발랄한 느낌이 들고요, 그쵸? 여기에다가, 따다단딴 하면서, 여기에 또 빠른 리듬이 하나 들어가서, 또, 약간 불균형적이면서도, 그런 독특한 리듬감을 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독특한 리듬감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드디어 이 반주 음형 뒤에 마치 무언가를 이렇게 살짝 얹듯이 주 멜로디가, 첫 1주제 멜로디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칸타빌레라고 써 있죠? 칸타빌레는 노래 부르듯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다단 해서 여기서 그 뭐죠? 쉼표 다음에 마치 조금 이렇게 주저하듯이 이렇게 수줍게 나오는데, 이게 그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표시가 많이 나오죠. 샵도 있고, 굉장히 이거 더블 샵 같은 것도 있어. 두개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굉장히 뭐냐면 오묘하고, 그쵸?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쵸? 점점 그 어떤 그첫 번째 주제가 아주 유려하게 펼쳐지면서 노래 부르듯이, 그쵸? 그 쇼팽의 멜로디는요, 진짜 쇼팽은 오페라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치 아리아를 부르는 것처럼,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유려한 선율이 펼쳐지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따 하면서, 따따따따따,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저기, 그쵸? 이제 6도의 음정이 마치 폭포가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도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아주 유려한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쵸? 쏟아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여기에, 그, 파샵 음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파샵 음도 이렇게 꾸밈음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미, 파, 이게 여기가 지금 파 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반음을 내려서 갑자기 미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조가 바뀌어서 분위기가 좀 약간 단조처럼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걸 한번 잘 캐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바뀝니다. 그쵸? 좀 분위기가 좀 바뀌죠? 그쵸? 저 단조처럼 바뀌죠? 여기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다시 거기서 다음에 여기 다시 6도가 나오죠. 또 이게 6도는 계속 반복돼요. 그 나올 때까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트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트릴이요, TR이라고 써 있죠. 이거 떨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떨라는 표시가 있죠. 그래서 따라라 하고 시를 계속 이렇게 떠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더블 트릴 있죠. 이렇게 그쵸? 두 음을 동시에 뜨면서 점점 고조돼 가는 걸 한번 보세요. 네, 그다음에 다시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트릴이 나옵니다. 여기 떠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블 트릴, 그쵸? 그다음에 첫 번째 주제로 나오죠. 근데 조금 변형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점점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첫 번째 주제를 다시 반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새롭게 그 뭐지 분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분위기가 그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고조시키다가 이제 폭발시키는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시죠. 예. 점점 고조시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그쵸? 엄청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포르테로부터 조금 처음에는 강하게 해서 처음에는 점점 그 약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 어떤 그게 구절이 나중에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기 점점 줄어가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하이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나중에 가면 이걸 폭발시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냥. 보시죠. 자, 제가 연주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강하게. 이렇게, 그쵸?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아까 전에 트릴이겠죠? 여기 보면은 아까 전처럼 위에,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식음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처럼, 이거는 라샵에다가, 라샵이 네번 나오고, 마지막에 라로 한음을 내리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조성이 바뀌어서 리듬도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쵸? 그게 교묘한, 아주 교묘한 조성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뽀꼬비우모소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빠르게 수치라는 얘기고요. 그쵸?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기서 내려가면서, 그쵸?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그쵸? 자,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분위기가 딴딴딴 이렇게. 자. 이런 단기음 같은 비슷하게 단기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리듬이 계속 나와요. 봅시다. 장식음이 나오고요. 저 아름답죠? 굉장히 엄청나게 그 환상적이죠? 배를 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개 속에서 배를 젓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따단 따단 이게 들려야 됩니다. 따단 하면서 여기는 반주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점점 고조돼서, 그쵸? 이제는 화음으로, 그쵸? 옥탑으로 연주를 하고요. 고조돼서, 그쵸? 여기도 더 크게, 그쵸? 옥탑으로, 화음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면, 보시면 이제 여기에 리테뉴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점점 느리게란 뜻입니다. 점점 느리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새로운, 멜로디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꽉찬 음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노래 부르는 듯한 또 프레이즈가 나오는데 여기가 그러한 구절이 나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요 구절이 나중에 하이라이트에서 폭발하는 구절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나올 때는 약간 수줍게 나와서 뭐랄까 아주 조용하게 아름답게 나오고 이제 하이라이트에서는 요 부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 요 부분이. 첫 번 제시될 때는 굉장히 수줍게 제시되고, 끝에는 폭발적으로 제시된다라는 거 한번 잘 나중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아름다운, 그쵸?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끝나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일종의 삽입 구절 같은 거예요.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여기서 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음악을 또 다시 전개시켜서 그첫 번째 부분을 폭발시켜 가지고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키지 폭발시켜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숨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음들이 다 반음이에요. 반음 보면 여기 잠깐 여기를 조금만 그 여기 보면 안 보이는 요런 부분을 한번 연주해 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그쵸?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은 요 부분이 이렇게 보면 다 반음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돼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뭐 진정시키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로 따지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막 여유롭게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굽이쳤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게 파도가 조금씩 아주 잔잔한 파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전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쇼팽이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뭡니까 이제 그 폭발시키기 전에 여러분.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왜 하이라이트겠습니까? 대조 효과기 때문에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렇죠? 앞부분이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더 폭발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교묘하게 지금 이용하는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여기서 그렇죠? 이게 트릴이죠. 나온 다음에 점점 조금 이렇게 다독이는 듯하게, 그쵸? 자, 이렇게 다독이다고 시작한 다독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치 쇼팽이 이게 이 부분 돌체 스포가토라고 하는 건 마치 뭐냐면 바람이 움직이는 듯이 아름답게 노래하라라는 뜻이거든요. 돌체는 달달한 뜻도 있고 부드럽게라는 뜻도 있는데 부드러운 미풍 그렇죠? 미풍 같이. 근데 여러분 이 스포가토라고 하는 이 지시어 이거 이탈리아의 이 음악 지시어는 이 곡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독특한 지시어고요. 그런데 쇼팽 같은 자존심이 강한 남자가 이렇게 돌체 스포가토라고 하는 걸 썼을 만큼 저기 구절에는 이 멜로디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저도 진짜 쇼팽의 모든 곡들 통틀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구절이고요. 그리고 쇼팽이 이탈리아 오페라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이 여실하게 느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어떤 문학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아름다웠던 그 자신의 청춘 시절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쇼팽이 회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한번 잠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구조에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멜로디, 맨첫 번째 나왔던 멜로디로 돌아가는데, 요번에는 왼손이 옥타브로 나오고, 포르테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왼손이 옥타브죠? 그리고 포르테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당차고, 강한 느낌이 들겠죠? 음성이 더 풍부하고. 그래서, 이첫 번째로 돌아가는데, 요번에는 강하게 나가면서, 아, 지금 이제 곡이 하이라이트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 아,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듣는 사람들도, 그쵸? 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좀 강해지죠, 문제죠? 강해, 강점점 고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전에 그 첫, 그 첫, 아까 전에는 점점점점 디미누엔도로 이렇게,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약해졌었죠? 근데 이번에는 점점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쵸? 강해지게 됩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곧장 돌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황금색 물결이 치는 것처럼 그 석양에 비친 황금색 물결이 막 뱃전에 부딪히는 것처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그런데 이 몰아치는 부분도 첫 번째, 아까 전에 있었던 이 부분에 어떤 그, 저기, 그 나왔던 부분을 다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쵸? 변형을. 여기에 나왔던, 화음으로 되어 있었던 이 아름다운, 처음에는 수줍은 듯이 연주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폭발시키듯이 그것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아주 구성적이에요. 아주 구성이 아주 알찹니다, 진짜. 자, 한번 들어봅시다.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요. 시킵니다. 딴 여기서. 그래서 그렇죠? 여기까지 터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쵸? 이 부분은 다시 새로운 어떤 멜로디가 나오면서 약간 여운 것 같은 여죠? 이 부분부터는 이제 여운 그 굉장히 여러분 엄청나게 팍 폭발시키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쵸?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현기증 나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엄청 기쁠 때막 그런 것처럼. 점점 그 여운이 점점 이렇게 하면서 고조됐다가 다시 수그러들었다가 하는 장면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뭐냐면 그죠? 그 뭐라 그랬나? 그 조성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 부분도. 이것도 굉장히 교묘한 작곡법인데, 우리가 또 그런 작곡법까지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느낌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굉장히 변화무쌍한 변화들이 있다. 그죠? 이런 거. 여기서는 잠깐 좀 고조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음악이. 다시 조금, 그쵸? 그다음에 폭발시켰다가. 좀 수그러들었다가 그다음에 여기는 엄청난 장식음이 여러분 화려한 장식음이 나오면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파도 같은 게 갑자기 일어났다가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어떤 작곡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의 어떤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걸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아치형의 그쵸? 그런 무지개와 같은 그런 것이 쫙 펼쳐집니다. 마치 자신의 추억처럼 그렇게 펼쳐지거든요.
예, 아름답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 다시 6도가 나오죠? 그쵸? 6도가 나오죠? 이 6도. 6도. 이거 다 나왔던 거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다 이렇게 다시 나오면서, 나오게 하면서.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위에는, 여러분 위에는 이게 오히려 위 거가 반주고요. 아래에 이게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이 여기 위에 이 부분이 반주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위에 부분은 이렇게. 위에 부분은 그냥 장식음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그 왼손의 멜로디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폭포가 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장대하게, 그쵸? 따단딴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그 저거죠? 아주 복잡한 그런 기법들이 숨어 있고, 사실 제가 이거 다 100% 설명드리진 못했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물론 음악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우선이지만 클래식 음악가들은 그 감정을 굉장히 뭐냐, 스토리를 구성해서 스토리를 마치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 안에 수많은 장치들을 숨겨 놓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들도 있고요. 논리적인 장치들, 변형, 반복, 그다음에 해체, 그다음에 재구성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시각적인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 시각적인 도움을 얻으려면 역시 악보를 보고 그것을 분석해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는 악보랑 같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사실은 가장 큰 어떤 그런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시로 제가 좋은 피아노 음악, 제가 지금까지 30년 클래식 음악 애호 인생 중에서 가장 진짜 최고라고 생각되는 음악, 일단은 피아노 음악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한 번 더 이 곡을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